내 그림을 맞춰봐. 이렇게 그리는 거란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네, 네. 본인이 그려서 그냥 보여주면 돼. 그 맞죠? 설마 G280 이런 거 아니지? 잠깐. 뭐 크게 원을 하나 그린 것 같은데? 다 됐어요? 오, 된 것 같아요. 야, 뭐야? 와, 아 근데 이게 잘 그렸다.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니 잠시만, 나 한 번. 나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한번 보세요. 한번 더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동물인 것 같아. 맞아. 같고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이빨이고 눈이나 콧구멍이 아니에요. 사자. 이게 눈썹이고 눈이고. 이거 사자야. 위로 올라왔어. 이거는 사자야. 이게 이빨이야. 이빨 이게 지금 이빨. 이빨. 아, 나 똑같아서 그리고 갈기고. 갈기지. 솔직히 이건 모르겠어요. 뭐 이어폰. 사자가 이어폰 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요즘에 뭐 시대가 좋아져서 동물들도 좋은 음악 들으면 좋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꿈보가 해보고 있어요. 끝에 달린 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자, 나는 사자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라 생각해요? 아, 이거 진짜 나름 잘 그렸어. 네? 자, 정답 정해주시죠. 난 멤버들 믿습니다. 하나, 둘, 셋, 사자. 이빨. 아니 깜짝. 이거 이빨이 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한 게 맞다니까. 사실 이 동그란 게 몸통입니다. 몸통이고 이어폰이 아니었어? 이게 갈기예요. 아 그게 갈기라고? 네. 그리고 이 사자 물털이 갈기니까. 아니 그 꼬리털. 아 갈기래. 아 나는 코인 줄 알았어. 어, 왜? 자 투명 나갈게요. 잘 그렸는데? 그 눈. 오. 아 이걸 아 이건 왜? 이거 어떻게 해? 텔레파시 보내봐요. 형, 저 추측하는 거 맞잖아요. 제가. 오케이, 그래. 알겠어. 진짜. 아니, 보다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추측하는 거 맞잖아요. 맞춰줄게요. 맞추면 좋은 거 아니에요, 형? 오케이. 아, 자, 간다. 텔레파시 봐. 자, 간다. 나 금방 깁니다. 뭐야? 끝났어? 벌써? 너무 갔다.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망했네. 잠깐만. 뭐야 이게. 아니 나 너무 어려웠어. 솔직히. 아니 나 한 번만 솔직히 보자. 너무 어렵잖아. 한 번. 이거 아니에요? 이거 게임 말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돌림. 아니 솔직히 이 정답을 들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 거야. 한 번 더 보여줘. 이게 뭘까? 아이스크림 아니야? 미안하다. 야 이건 진짜 모르겠어. 그거는 정답을 보면 알 거야. 그럼 이게 팝 대충 아시는 거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 거 같거든요. 야, 정답을 외칩시다. 네, 정답. 허사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평화방송 없습니다. 정답. 와. 야, 저건 근데 저걸 너무 팍 죽겠잖아요. 아니 근데 저걸 보는 순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 난 사실 특징을 잘 몰라. 아, 저걸 날다람쥐가 나는 걸 그려. 날다람쥐가 나는 이걸 표현한 거야, 이거를. 나 퍼볼래. 자, 시민아, 다 그리면 말해줘. 네.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팀을 믿어. 아, 큰일 났다. 왜? 아니야. 큰일 아니야. 됐어? 현대 미술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됐어요. 가자. 하나, 둘, 셋. 큰일 났다. 뭐야, 이게? 풀소 아니야? 아니야, 코끼리다. 가자, 정답 코끼리. 풀소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코끼리. 코끼리. 풀소 아니, 코끼리인 것 같아. 코를 그리려고 했어, 지금. 아, 근데 이게, 아니, 뿔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아, 난 코뿔소 같은데? 보통 코끼리는 코를 아래로 내리지 않아? 그렇지, 아래로 내리겠지. 아니야, 근데 코뿔소였으면 아마 얼굴을 그린다 뿔을 따로 그렸을 거야. 아, 그치. 근데 이게 하나로 가니까 코랑 따로 갔겠지. 뿔을 그리려면 걔 머리에다 뿔을 이렇게 그리겠지. 왜냐면 안 내. 봐봐요. 코뿔소는 보통 몸통을 그리고 뿔을. 아니, 코뿔소는 아니야, 코뿔소 아니야. 자, 오케이. 코끼리로 갑시다. 가자. 하나, 둘, 셋. 코끼리! 나 조용히 하고 있어. 아니 얼굴을 그린다고 뿔을 그려야지 뭐하는 거야. 코뿔소 뿔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아 진짜 답답해 진짜. 반창고 좀 주세요. 근데 좀 솔직히 좀 헷갈리게 해서 형의 논리가 약간 좀 납득이 됐니? 납득이 돼서. 근데 안 좋은 방향으로 납득을 시키면 어떡해요. 아유 처음에 코뿔소가 3명이 나왔어. 근데 형이 다 코끼리로 설득시켜놔. 아 근데 이거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형 성의 있게 잘 그려봐요.
아니 일반적으로 쉬운 알죠? 쉬운 게 하나 둘 셋 야 오케이 자 너희라면 맞출 수 있어 자 오케이 나무 보이고 나무늘보 나무 같은데? 나무늘보야 너희라면 맞출 수 있어 나무늘보야 코알라 나무늘보인데 이거 지금 이거 아까 대나무 뜯어먹은 코알라 아니야? 판매할 수 있잖아 나무늘보 아 나 이야기 안 할게 이야기 안 할게 저는 원숭이 아니면 나무늘보입니다 너희라면 맞출 수 있어 얘들아 내 눈을 봐 나무늘보다 날 봤어 그래 봤어 그래 재윤이 그거 아니야? 잠시만 나 판다 야 날 믿어 판다야 코알라 넘주다 판다야 판다 뭐 있는데 못 봤어 왜 넘주다 판다 넘주다 세 문제 다 맞춰야 돼요. 오케이 갑니다. 쉬워. 마음 편하게 먹자. 꽃인 거 같은데 꽃? 진심이 나와 갑자기. 진심이 이런 거 아니야? 눈말이 만화 보듯이 빨리 움직여.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오케이 보여줘. 야. 하나 둘 셋. 코알라냐 코알라냐 아 코알라죠 코알라죠 아니 근데 저 옆에 왜 대나무냐고 코알라 대나무 아니 근데 이, 대나무를 왜 다뤄 근데 이 코 자체가 대나무가 아닐 수도 있어 이번에 다 그 동물로 나왔어요 코야가 나올 리가 없어 코알라요 무조건 나무 아 안 돼 하나 둘 셋 코알라 오케이 좋다 유흥원 제일 잘 그렸어 아, 오케이 야 근데 진짜 소질 있다 오 진짜 소질 있다 야 내 나무늘보는 내 나무늘 야 내 형 형도 진짜 대박이었어 나 조용히 하고 있잖아 다음 갑니까 가자 아 고 아 재영이 예술한 거 거침 없어 재영이 예술원이 되셔야지 작가는 절대 망설이지 않아 그림 속에도 내 거친 그림과 야, 공통점이 다 동물이었지 거친 그림과 불안한 손가락과 됐다 됐습니다 야 알겠다 어? 어디 갔어? 뭐야? 자 보여줘 봐 일단 자 김태형 망한 것 같아 이거야말로 코끼리 아니야? 야 코끼리다 야 아니야 쥐다 쥐 쥐야 왜냐면 얼굴이 여기 있고 귀를 여기다 했어 그렇지 쥐야 아니야 그냥 강아지 고양이 아니야? 강아지 키우면 귀가 없어 원숭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그대로 이거를 합성시켜보면 돼 여러분 원숭이 아니야? 아니 원숭이 귀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원숭이 아니 귀가... 입이 강아지잖아 아니, 입이 지었으면은 뭐 지었으면 여기 그냥 이거 이빨 긁은 거 아니야 대박? 이빨이 아니야 이거? 이 원숭이 아니야? 그래 강아지지 아니, 이게 강아지지 이거 언제지 이거? 가까이서 내가 내가 의견을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내 개인적인 느낌을 아니 살짝 봐봐 귀가 아니 강아지 아니야, 귀는 이렇게 안 들리지 아니야 강아지가 아니야 아 코끼리인가? 원숭이 맞다니까? 강아지는 아니야 원숭이 맞다고 원숭이라고? 원숭이 이거 어떻게 원숭이 야 이게 원숭이라고? 원숭이야 귀가 크니까 원숭이야 원숭이라고? 텔레퍼시가 야, 왔어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원숭이로 가자 지금. 원숭이야 텔레퍼시 원숭이야 야 이렇게까지 하는 원숭이다 어? 그래? 자 다 이제 갑시다 원숭이야 텔레퍼시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원숭이 와 역시 좋아 텔레파시 야 멤버 야 이거 텔레파시 야 진짜 원숭이야 자 하나 맞추면 됩니다 야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개 맞추고 두 개 틀렸으니까 이제 틀렸냐 맞추냐를 어때 괜찮아? 아 이거 그냥 맞출 거야 오 진짜? 아 역시 정비야 내가 봤을 때 그림을 못 알아봐도 텔레파시로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아 그래 우리 정도 같이 살았으면 뭐 그런 거 있겠지 아 근데 마지막에 전국이라서 뭐가 다행인 것 같다 왜? 나 마음이 편해 나 지금 슈가 글라이더 같은 거 하나 나와봐 슈가 글라이더가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 아 이거 거리 가늠이 안 간다 어 잘 그렸다 아 나비야 설마? 아니 잠깐만 나방? 아니 잠깐만. 나비 아니야? 잠깐만 갑자기 가위가 나올 리가 없잖아 동물이었잖아 그럼 가위를 변장한 거위일 수도 있어요 아 잠깐만 뭐... 나비다 나비 나비야 나비 나비, 나비. 자 나비 가자 아니야 나비 아니야 가위 갑자기 나비 아니야 갑자기 변형 기출 변형 됐을 수도 있잖아 가위야 아니야 나비야
나비 나비 호박이야? 호박 가위일까? 나 조용히 있어. 가위 가위가 가위 나비 가위 나비 나비 자 가위 간다 하나 둘 셋 가위 아 이거는 왜 왜 왜 내 꼬아서 와 왜 왜 갑자기 가위냐고 사동물 나오다가 갑자기 주변형 쩌네 주변 쩌네 진짜 야 텔레파시로 살았다 와